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처럼 비가 내리고, 그리고 촉촉하게 내린 비에 개나리가 활짝 핀 모습을 보면, 옛 글이 하나 떠올라서 오늘은 글 먼저 쓰고, 좀, 그림을 좀 그려볼까 합니다. 글은 뭐냐? 아, 이런 글입니다. 제가 사실은 워낙 글 먼저 쓰는 걸 좋아하는데, 바람이 연주합니다. 뭘 연주할까요? 벽수를. 그러자 그 소리가 어떻게 날까요? 성여옥이라. 그 소리는 구슬과 같고, 이런 구가 있으면 옆에 대련구로 또딱 와야 되는 게 있죠? 네, 오늘처럼 비가 내립니다. 우점, 하, 비가 방울방울 똑똑 떨어집니다. 어디에 떨어지느냐? 황화. 황화가 뭐겠어요? 노란? 그렇죠. 꽃이에요. 여기서 노란 꽃은 저는 개나리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국화를 이야기한다고도 하지만 오늘같이 비가 내리는 날에는 저는 뭐라고요? 그렇죠. 개나리 위에 똑똑 떨어지자 산사금이라. 그꽃 톡톡 떨어지면서 흩어지는 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 산사금이라. 황금 같다, 이 말이죠. 이런 문장을 먼저 딱 써놓고 여기에 그림을 한번 그리고 싶은 오늘은 시흥이 먼저 돋는 그런 날입니다. 백림 사. 일단 화제는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비가 톡톡 내리니까 흩어지는 이렇게 좌우로 흩날리고 하는 모습이 마치 뭐와 같다? 금과 같다. 그런 운치를 마음속에 딱 품으시고 노랑을 흰색 위에 싹 올려줍니다. 당연히 노랑은 우리가 황금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봄날에 더할 나위 없는 개나리의 모습이죠. 이 개나리를 이렇게 해놓고, 네, 이렇게 황토 계열의 색을 살짝만 해주거나 아니면 주황을 조금만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개나리를 그리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지만, 네잎이라는 건 이제 알아요. 그죠? 자, 한번 네잎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놓고 이쪽에 이렇게 개나리는 서로 마주 보면서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 노란색이 잘 표현되기 위해선 그렇죠. 이렇게 아주 색을 잘 섞은 끝에 조금만 이렇게 찍어줍니다. 너무 많이 찍으면 색이 바뀌죠. 이쪽에서도 당연히 마주 핀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개를 정신없이 서로 엮어 나가는 것도 좋고 간단하게 몇 개의 빗방울처럼 톡톡 떨어지는 느낌으로 그려줘도 좋고 오늘은 왠지 시가 더 운치가 있을 것 같은 날이다 보니까 서로 좀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리고 또 겹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겹치지 않는 그림들이죠. 이렇게 겹쳐서 서로 넣어줍니다. 겹친다는 얘기는 앞뒤, 저 장로,
숨기고 드러나고 이런 것이 서로 겹치는 게 있어야 그림이 좀 좋다고 그랬죠? 야. 이렇게. 오늘은 이한 두세 가닥으로 점점 내리는 비의 느낌처럼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그 안에다가 이제 아직 덜핀 아이들도 이렇게 해주고, 얘들은 좀 마주 피기 때문에 그 느낌을 좀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영춘아하고 다른 거는 뭐예요? 이 친구는 좀 이렇게 잎사귀가 길고 영춘아는 짧고 다섯잎이에요. 그런 정도는 서로 알아두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놓고, 야,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노랑과, 네, 뭐를 섞느냐? 이렇게 초록 계열을 살짝 섞어서 이 친구의 이 속을 해줍니다. 이 속이 진해야 화심이 어떻게 돼요? 화심이 잘 드러납니다. 좌우로 꼭 이렇게. 그래 놓고 꽃받침을 합니다. 꽃받침을 하시기 전에 이 친구들의 속을 좀 이렇게 진하게 여기다가 이따가 화심을 딱 제가 찍을 거예요. 요런 정도는 해줘야, 예, 시구에 어울리죠. 오늘 시 바람은 푸른 녹수, 푸른 벽수, 푸른 물을 흔들려 물소리는 마치 옥구슬과 같고 비는 황하의 노란 꽃에 점점이 떨어지는데 그 흐트러짐은 황금을 틀어 훅 뿌려놓는 것과 같구나. 이런 글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너무 이 나무를 진한 색으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옛글에 그런 글이 있죠. 소박함으로 순옷 짜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해라. 그러니까 비단을 짜듯 순박한 것 같은 느낌으로 원래 질박한 것 같은 것으로 뭐를 해라? 예, 비단을 짜듯이 그려라. 이렇게 그리면 이것이 뭐다? 아, 비가 내리는 날딱 울려 퍼지는 개나리와 같다. 그 이야기죠. 이렇게 해놓고 이 친구가 좀 마르기를 기다려서 그 안에 예, 흰색과 요 이게 충분히 말라야 돼요. 그러기 전에 아직 마르진 않았으니까 제가 그 사이에 잎사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인맥만 살짝 넣어주고,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것이 확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뭐를 해요? 아, 그렇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나무나 바위 이런 거를 하죠. 뭐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림은 그렇게 명암이 있는 게 좋습니다. 아, 저는 오늘 이 그림에 맞게 소박함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곳에 이제 화심과 낙관을 찍을 예정입니다. 일단 화심 먼저. 화심은 흰색에 이렇게 해서 노랑을 이렇게 또 찍어주면 황금노랑 계열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에 이렇게 찍어줍니다. 얘가 뭐예요? 수술이에요. 여기에서 얘가 열매가 맺혀서 뭐가 돼요? 연교라고 하는 씨가 맺혀지죠. 이렇게 흰색으로 더 나중에 지금 여러분은 잘안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좀 진하게 해서 보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딱 이렇게 어떤가요? 이것이 개나리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연교화라고도 하는 이곳, 여기 한번 낙관까지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요. 바람은 벽스를 검은 꽃 하듯 연주하니 소리는 구슬과 같고, 비 툭툭 노란 꽃에 떨어지니 흩어짐이 황금 같구나. 오늘 개나리를 통해서 특히 비 오는 날 여러분에게 개나리 그림으로 시한수 배달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기에 이렇게 단순한 그림에 뭐를 한다고 그랬어요? 때로는? 그렇죠. 진한 먹색으로 이 흐름을 이렇게 해주면 이 친구가 더 산다고 그랬잖아요. 뭐, 뭐든지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옆으로 가로에 이렇게 세로로 있는 거에는 항상 제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가로에 획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야 어떻다? 이렇게 가로에 획이 있어야 세로와 가로가 부딪혀서 충분히 뭐를 한다? 예, 그림을 완성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충분히 들었던 사람들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익숙하실 겁니다. 작화법이죠. 보십시오. 없을 때와 있을 때 확연히 이렇게 달라지죠? 그래 놓고, 이렇게 한 끝에, 이렇게 하나가 싹 빠져나가 주면, 보십시오. 느낌이 확연히 달라지죠? 오늘은 이렇게 해 놓고, 그래 놓고는 만약에 정말 그림이 더 이렇게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를 툭, 그것도 개나리 획을 툭 해서 이렇게 하나만, 살짝만 이렇게 해서 여기다 한두 개만 딱 달아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할 겁니다. 그림 그리는 법이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